둘리에 또 치. 야. 자, 갑시다. 여러분, 예능계 블루치 기피차! 구설수라고 이제. 예. 구설수가 어떤 구설수가 있었길래? 제가 처음 데뷔 때부터 뭐 여자 같은 외모다부터 해서 되게 구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 많았었어요. 제가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랑 잘 못 놀아요. 그리고 여성분들을 되게 어렵고 왜냐면 스캔들이 나고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왜요?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. 눈치 보지 마시고. 누가 이렇게 불안하세요? 토크를 하는데. 전 사실 호동이 형도 안 무서운데 이특이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. 진짜. 그래가지고 제가 숙소에도 혼자 있고 큰 창문도 다 까만색으로 다 덮어놓고 이렇다 보니까 무슨 자폐설도 막 나고요. 또 남자 친구들이 많아요. 뭐 FT 아일랜드 이용기 씨라든가 뭐 장근석 씨 우리 미스라 씨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또 미스라 씨랑 뭐 열애설 말도 안 되는 열애설도 나고 뭐 되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스라 씨랑 만나는 것도 비밀로 하게 되고 제가 또 수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좀. 그래가지고 제가 미스라 씨랑 지효 씨를 되게 좋아해요. 우리 지효 씨도 이렇게 수염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효 씨를 처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게 말이 이상한데요. 처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처음으로 여자 연예인 번호도 아니고 남자 연예인 번호를 이특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효 씨한테 연락을 하면은 어 그래 지효야 형 뭐 밥 먹고 있는데 잠깐 나와 그러면은 매번 하는 얘기가 어 형 안녕하세요 저 근데 지금 B 형이랑 같이 식사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도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 그래 지호야 오늘은 나오자 잠깐 보자 그랬더니 아 형 죄송해요 B 형이랑 지금 식사 중이에요 이러는데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러고 저 진짜 되게 속상해요.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강심장 나와서 처음 보네요. 진짜 여기서 처음 보는 건데. 이게 지호 씨는 그러면 인위적으로 피하신 거예요? 아니요 인위적으로 피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아 이제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오해를 했었어요. 왜냐면은 예 네, 그래서 와, 지금 희철 씨 얼굴이 갈색이 되셨어요. 이거 빨간 색깔은 갈색이 되셨어. 네. 갈색. 아, 턱 수염이 없어서 수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그래서. 야.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. 자, 아니, 왜들 왜 재밌게 보러 와서 왜 그래 왜? 아니 믹스. 아니 내가. 아, 이상하잖아. 아 우리 아니 방청객 분들. 그래. 아니 내가 지금 방청객 분들 수영을 만지겠다는 게 아니잖아. 지금 왜들 그래? 그 아는 사람 야, 아는 진짜. 사람들끼리 참. 지금 이제 적발하자 유부수지. 사람 놀래켜놓고 그죠? 네. 아니 그 미스라진 씨는 어떠세요? 아 초창기엔 저도 숨어서 만나고 그랬어요. 아니 미스라진 씨는 왜 숨어서 만나셨어요? 이 친구 굉장히 이쁘게 생긴 친구고 네. 전 되게 좀 약간 그래도 험하게 생긴 얼굴이니까 네. 어떻게 저게 친구냐 그래가지고 자꾸 저도 그 얘기 들리면 들릴수록 만나기 좀 약간 대놓고 만나기 그래지고 네. 그래서 네. 네, 타블로 씨한테도 거짓말하고 만나고 한 번은요 좀 약간 이상하다 의심해 갔을 때가 근데 어느 날 놀러 갔는데 미스라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이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남자가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. 아 진짜로. 아, 그 어딘가에 있는 남자분이 헤드폰을 통해서 미스라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. 아까 세레나데 같은 거.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게임 음악이 희한하네 하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야 수라야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냐? 그러니까 미스라는 아무렇지 않게 김희철 이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갔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상한 기사들 올라오고 인터넷에 루머 같은 거 올라오고 둘이 만난다 이러니까 아 근데 제가 솔직하게 아이돌의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쉽지 않은데 저 여자 진짜 좋아요. 아,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제가 꼭 아니 원래 대부분 아이돌 나오면은 아 전 이성 친구 별로고 전 아니 진짜 아니, 저는 미칠 것 같은 게 제가 보장합니다. 정말 좋아합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. 네. 없이 못 살아. 네. 그러면 여러 가지 루머들 중에 가장 속상했던 적이 뭡니까?